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의도의 전설이 될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설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계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네.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알아 뭐 한 20년 있다가. 아, 그럼요. 아유, 우리 김효진 오세요. 아, 뭐, 20년 뒤에 뭐 이렇게 많이 가세요. 20년에 75세인데. 아, 우리 형님이. 아, 저 또 김효진. 아, 내가 우리 소개를 이렇게 한다고. 오세요. 이렇게. 아, 김효진 연구위원님. 자, 저희 쉽게 알아듣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시죠. 자, 오늘은 어떤 지표들을 좀 살펴봅니까?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FOMC가 있어요. 아마 네. 이번 FOMC에서는 그냥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번 주 뭐 목요일이요? 예. 그래서 네. 그 잘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측들이 있지만 정말로 네. 잘 넘어갈 수 있을지를 물가하고 코로나 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체크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아, 물가와 코로나. 네. 네. 제가 몇 주째 계속 코로나19 상황을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 글로벌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심하다면 뭐 테이퍼링이 웬 말이냐, 다시 완화 기조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네. 특히 이제 ECB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있었던 ECB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저금리를 너네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할 수도 있다. 자산 매입도 더 할 수 있다. 되게 도비시한 쪽으로 선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올 FOMC도 어떨지 요거를 코로나19로 조금 찾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를 제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어디에서 몇만 명이라더라. 신문기사에서 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서 몇만 명이 나왔다. 네. 글로벌 몇만 명이 나왔다. 근데 사실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더 강하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그러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말로 빨리 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이런저런 포인트들이 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렇게 경제 입장에서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진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예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별로 모든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네. 아니면은 국가별로 좀 온도차가 있는가가 두 번째 네.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코로나19가 확산되어도 사실은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민감도로 저희가 봐야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느낌적으로는 예전보다 경제에 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러프하게 봐야지 되는 건지 그 개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요거를 네. 차례차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차트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차트는 선은 되게 여러 개인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있는지 속도를 제가 다 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선은 여러 개인데 노란색 선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매하게 그냥 중간 정도에 가 있죠. 네. 그래서 더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더디지도 않고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19 재확산이 되게 비슷한 속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는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더디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하다고 해서 걱정하면서 사실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 더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말씀하시는 예, 거죠? 글로벌하게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도 이 경험이 반복이 된다면 주로 40일 정도 코로나19가 재확산이 재유행이 이어졌거든요. 네. 지금 한 17일, 18일 정도 이게 하루 이틀 업데이트가 예, 주말 동안에 더 나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한 25일 정도 이 데이터가 반복이 된다면 이 패턴이 네.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좀 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명일 때는 몇 명인지를 업데이트 하실 때는 단순히 몇 명인지도 중요하지만 네. 이전 경험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지 더디게 늘고 있는지도 한번 네. 같이 보시면 좋겠다. 소결론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더 빠르게 다행히도 더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더디게 늘고 네. 있지도 않습니다가 지금까지의 중간 업데이트 네, 이전 재확산이랑 뭐 약간 비교를 만약에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인도, 브라질에서 뭐 하루 10만 명씩 나오더라. 이 재확산이랑 네. 지금 영국, 미국에서 10만 명씩 나오더라. 이 재확산이랑은 경제 미친 영향이 굉장히 다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장표로 넘어가면 예,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트를 제가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두 번째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트의 막대기가 길면은 길수록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국가에 해당 국가들이 네. 최악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최악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날마다 넣는 거에 따라서 100이 나올 때도 있고 뭐 95가 나올 때도 있지만 여기 이제 최고로 이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비해서 지금 어떠냐. 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같은 여기서 한국이 껴서 되게 속상하긴 한데요. 네. 이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19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늘고 미국도 있는 많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지난주에는 네. 왼쪽이었거든요. 맞아요. 미국은 그러네요. 지난주에는 한 7%, 8%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거의 뭐 한 25%, 20% 네. 네,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가별로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네요. 점점 더 막대기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정프로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 선진국이랄까요? 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사실 글로벌 경제에는 더 안 좋아요. 생명은 다 하나하나 동일하지만 네, 아직까지 놓고 보면 약간 5대5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제 왼쪽,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과 비교를 한다면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네. 한국이 지금 여기에 가장 많은 국가로 꼽혀 있어서 되게 속상하기는 한데 한국이나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좀 이쪽에 많습니다. 영국 그러네요. 포함해서요. 이 국가들은 지금 아주 크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숫자일 수 있죠. 왜냐하면 최고 수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근접하는 어떤 억제책을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인구가 좀 많은 국가, 이제 미국도 인구가 많은 편이니까요. 이제 중국이나 인디아, 미국 같은 국가들이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나지 상대적으로 이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중국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거의 없고 이제 인디아나 미국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좀 꼼틀꼼틀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국가별 확진자 수를 보실 때도 이런 변수를 조금 그렇죠. 추가해서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민감도인데 저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지금 거리두기 4단계이고 저녁에는 2인 이상 모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초강수잖아요. 근데 대외 활동에 대해서 자제는 하지만 너무 불편하다. 혹은 이게 뭐 생활이나 소비가 너무 안 된다라는 거는 아마 좀 많이 줄어드시지 않았을까? 약간 이제 그런 면에서의 면역이 좀 생긴 거죠. 예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방법들을 다 찾기도 하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잘 보내기도 하고요. 이거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민감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차트를 한번 같이 봐주시죠. 네.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최악으로 위축되었던 시점이 100이에요. 그리고 이 차트의 선이 내려온다라는 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경제에 미치는 민감도가 줄었다라는 걸 제가 선으로 표현하게끔 계산을 네. 해놓은 차트입니다. 네. 수식은 이제 엄청 복잡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석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던 민감도가 최악이었고요. 최대였고요. 네네네. 오른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19가 탁 터졌을 때 팬데믹이 터졌을 때 작년 6월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던 최악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 선들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려온 수준은 사실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한국 차트를 보시면 선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이너스로 가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도 소비나 대외 활동을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그리고 다가올 3분기에 한국 소비 데이터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오히려 네. 예상치를 살짝 웃도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국가들 중에서도 저희가 아마 시스템 같은 게 잘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소비도 우리 많이 활성화돼 있고 이런 면들이 아마 소비나 대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덜 주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한국이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최악의 상황인 거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경제 데이터들이 당장 3분기부터 푹푹 부러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냐 이런 민감도가 낮아진 것들을 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오른쪽 미국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예전에 코로나19의 최악으로 사람들이 이제 몸을 사렸던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시점의 숫자를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은 민감도가 한 20 정도 예전에 네. 경제가 1 정도 데미지를 입었다면 지금은 0.2 정도로 데미지 규모는 큰 폭으로 축소됐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면상 그림을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하고 미국만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유럽 국가는 더 많이 내려와 있고요. 인도나 브라질 같은 신흥시장국들도 민감도는 다 내려와 있어요. 편차는 있지만 네. 활동 제약에 거의 이제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그래서 예, 확진자도 더 많이 생기고 예, 더 많이 걸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잘못된 순환 참조인 것 같기는 한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예전보다는 덜할 것 같다라는 이 의견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로 그러냐 저희가 이제 되게 복잡한 방법으로 민감도를 추정해봤을 때도 경제에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어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민감도는 훨씬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네. 이야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코로나19였고 두 번째가 이제 물가 이야기였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미국도 코로나19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아주 많지도 않은 좀 사실은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물가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조금 짚어봐야지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물가 얘기는 아마 지겨우시지 않을까 싶어요. 상반기 내내 이제 미국 네, 물가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와서 물가가 이럴 것 같다, 세부적으로는 이렇다 막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물가 얘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4페이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피크아웃하는 시점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물가를 전망했을 때,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올해 물가를 전망했을 때 대부분 그려놨던 경로는 이제 삼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그러니까, 찍고 내려오는 예, 찍고 내려오는 그림들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숫자들을 보니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숫자를 높이 잡지 않아도 2분기하고 3분기하고 엇비슷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분기 물가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를 통으로 놓고 보거나 내년까지의 네. 그림을 놓고 보면 그래도 내려오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내려오는 거는 같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경로가 한 분기 정도 지연되는 건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가계가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원래는 물가가 이렇게 찍고 내려오면 연준이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한 대로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이렇게 잠깐 고생하고 지나가면 되는 문제로 생각했는데 지금 한 분기, 두 분기 물가가 4% 중후반, 5%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네. 꽤나 좀 데미지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소비랑 소득이랑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보는 지표의 결과들은 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뭐 나누거나 하지 않은 것들이요. 그냥 100만 원 쓰면 100만 원이 소매 판매로 찍혔는데 이게 가격의 상승분을 제하고 물량 관련된 그러니까 실질 소매 판매나 네. 실질 소득을 봤더니 우리가 보는 지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쯤 되면은 지표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 물가를 차감하고 봐도 괜찮은 거 맞냐? 라는 질문들이 네.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5페이지 그림을 봐주시면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피크아웃하는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5월에 9%가 나왔고요. 6월에 네. 8.8%가 나왔어요.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은 저희 KB증권의 추정치입니다. 네. 유가가 지금 수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9월까지도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9% 언저리에서 예, 지금 이게 한 4개월 정도인 거죠. 4개월 정도 9%, 8% 내외를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미국 물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병목현상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중고차 이야기 많이 드렸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드라이빙 시즌이니까 유가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리고 뭐 주거 물가도 저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주택가격이 오른 게 사후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거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하나 제가 볼 때 시장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소비재 물가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국내 물가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중국에서 수입이라는,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수입 물가를 올리고요. 미국의 수입 물가는 다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네. 이게 연결되는 게 한 절반 정도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소비자 수입 물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그럼 뭐 영원히 안 내려가는 건 아니고 연말 내년 연초로 가면 오히려 더 낮아져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분기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안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 그게 교역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수입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를 한 번 더 올리게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언급하는 걸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약간 좀 꺼림직하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피크아웃한다라는 점, 피크아웃하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연준의 판단이 언제든지 쉬운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달은 더 애매해졌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물가가 피크아웃하는 시점은 조금씩 뒤로 늦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약간 올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 명,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뭐 11만 명 이렇게 늘었다고 하니까 예. 경제를 보면 내려가는 것 같고 물가는 저 위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힘든 구간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단기적으로 이번 FOMC만 놓고 보자면은 이두저도 아닌 회의가 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도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제 유행이 40일 정도 지속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한 달쯤 뒤면은 이게 더 최악의 국면으로 간 건지 아니면 안 간 건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벌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좀 원론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것을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재차 논의했다. 예. 지난번에 논의할 걸 논의했죠. 한번. 그러니까 이번에 재차 논의를 논의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큰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좀 이상한 말들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 달에도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물가 피크아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직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번 달에 더 애매한 퍼즐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네. 애매한 이야기를 그렇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FOMC는 좀 애매할 것 같다. 그 애매한 게 시장은 그렇게 비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끼나 봐요. 최근에 주가 최고치인 것들을 보면은 향후에 그... 경제가 3분기에 모멘텀 둔화되는 것들도 알고 있고 물가에 대한 부담도 알고 있는데 네. 테이퍼링이 그렇게 속도를 낼 수는 없겠구나 이런 것들도 저는 일정 부분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효진 연구원과 함께 중요한 또 이번 주 지표들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도 한번 짚어봤고요. 또 월요일에 뭐 중요한 회의들도 있으실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